안녕하세요. 오성 황금양 텃밭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나리를 두 가지를 심어 볼 거예요. 일단 요 락스톤 같은 거, 요걸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제 할 건데, 두 가지를 심을 건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리고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요거는 이제 저희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평택의 살림미처님이 이제 요거 빈통을 가져와서 잘라달라고 가져오신 김에 저도 몇개더 만들어 봅니다. 근데 통은 이렇게 이제 유색 색깔 있는 통이 훨씬 하얀색보다 질기고 튼튼합니다. 이제 여기다 해가지고 이제 미나리도 심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심어 놨어요. 저희는 감자도 작년에 심어 보고 근데 아주 탄탄해서 아주 재활용도 될겸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 거 평택의 살림미처님이 8개 가져와서 하고 제가 7개 이렇게 가지고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는 이거를 이렇게 넓게 안 해고 좀 좁게 안 해를 자르니까 쓰기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넓게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할때 해가래야지 또 나중에 따로 해가려면 미나리는 가지가 할 만큼 가지가죠. 여기서 내년 되면 여기 또 차. 그럼 또 찾지. 미나리가. 요걸 심을 때잘 살게 하려면 요거를 쪼개지 말고 요 몽탱이 몽탱이 심는데 간격을 조금 넓게 해서 심으면은 몸살을 안 하고 뭔 말인지 두통 다될 언더스탠? 것 같아. 두통 해고도 나머. 그래? 그냥 요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을 조금 이렇게 넓게 심고 쪼개지 마. 그럼 안 쪼갤라고. 몸살 안 하고 바로 커. 미나리깡 여기 계속 심어서 어이구야. 돌미나리도 물에서 자라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척척 뽑아가지고선 이렇게 이대로 심어도 돼요. 간격을 조금 넓혀서만 그러면 몸살을 안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쪼개서 심어도 되고요. 지금 이거 이제 심기 시작합니다. 그냥 몽창몽창 심어도 되고 뭐 이건 상관없어. 얘는 이렇게 놔도 그렇게 돼. 한 덩어리씩만 해서 척, 척 놓고 척 놓으면은 이 사이에 이제 싹 벌어지는 거지. 이제 이거는 왜 저기 옛날에 시골 왜 우물강에서 그 우물 쓰고 남는 거 그거 해듯이 이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지금. 그렇게 가지고 물을 한번 듬뿍 부어볼 거고 이렇게 얘는 해서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둬. 그대로 해도 돼. 그냥 됐습니다. 이거는 끝. 얘는 이렇게 흙 담고. 여기다 이제 흙 조금만 해서 흙을 솔솔솔솔 퍼주고 여기다 흙을 약간만 더 여기다가. 여기다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물 한번 주면은 여기다 물좀 조금 더 갖다 보여야 되겠다. 미나리 지금 두개 해놨거든? 그날 여기서 해놨잖아. 조금만 더기다가 물을 먹는 거지. 다못 먹으니까 영상 때문에 이 지랄하는 거지. 영상 아니면 아니 이거 해서 충분히 먹고도 해. 먹고도 저기서 남아. 물김치 좀나좀 저쪽 저기 있는 걸 가지고 물김치 좀 하려고 요건 이렇게 해서 심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 뚜껑이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물 부어서 논에 요거는 물 받는 거에서 요건 키울 거 요거 두 통은 얘는 뚜껑이 있으니까 이제 돌미나리 밭에서 키우는 돌미나리처럼 요건 이렇게 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열어주면 물이 이렇게 요 정도 해놓으면 물이 빠지고 흙도 안 빠지고요. 이렇게 해놓은 거 이제 힘도 좋아요. 내가 또 해줄게. 됐어. 아이 무겁네 얘는 또. 무겁지 얘, 이거. 얘는 되게 무겁다. 그거는 아까 응. 원 얘가 제일 무거워. 원 질탱이 흙이 이건 들어있는 거 이제 이렇게 아주 물싹 이제 줄 겁니다. 미나리 이거는 아주 논처럼 논 미나리처럼 물을 아주 가득 담아줄 거고요. 요거 두 개는 이렇게 파란 통은 논미나리처럼 가득 담아줄 거고요. 요거 지금 요 하얀 통은 요 이렇게 지금 만약에 배수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 돌미나리처럼 키울 거예요. 뚜껑을 열어줄 거고요. 한번 좀 이거는 논에서 자라던 거 캐온 거니까 이건 아주 흠뻑 줘놓자. 요거는 우리 지금 기존에 이런 작년 이거 지금 네 개는 요거 하나하고 미나리 진짜 이 미나리 요거는 물이 많이 심어. 응? 저기도 찬득했는데 이제 물이 나면 이렇게 이거를 열어주면 여기로 물이 새 나오는 거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옮겼어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펜스 옆에 이렇게 돌미나리가 많이 자라서 이건 완전 돌미나리고요. 이렇게 아주 지금 요거 이제 뜯어서 살짝 데쳐서 무쳐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이따 영상에 이제 있을 거고요. 이렇게 펜스 옆에 이게 다 미나리 맛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양이. 그리고 또 심어 놓은 것도 많고요. 중간쯤이라 이렇게 꼭 닫아놔서 요거는 이렇게 키워서 어느 게 이렇게 잘 자랄까 요게 잘 자랄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두 통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냥 물이 빠지게 요것도 물이 빠지게 해서 비닐로는 살짝 이렇게 대줬지만 사방 물 빠지게 한 거고요. 모기장을 옆에 싹 대서 흙 나오지 않게 해서 이렇게 콘티에다 이렇게 심은 거고요. 요 콘티 세 판은 겨울에도 온실에 들여놓고 뜯어서 요 먼저 싹 펴서 물김치, 돌나물 물김치를 해 먹었던 거고요. 요거 한 판은 밖에 있던 거였는데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파랗게 나가지고 밤에 요걸 그냥 급히 펴서 무쳐 먹느라고 이제 했는데 밤중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지저분하게 잘라졌죠. 그래서 요거는 깨끗하게 잘라놔야지 다음에 빌 때 다듬지 않고도 깨끗해집니다. 그럼 이런 게 있으면 떡잎이 막 있어서 비기가 힘들어져요. 이거 싹 벼놓은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한 모습이요. 이렇게 건부지기들 싹 걷어냅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물 있는 거랑 물 없는 거. 요건 지금 노지 미나리는 요거 이제 쌈즙 싸 먹을 날이에요. 요건 첫 번째 뜯어 먹는 거예요. 먼저 한번 조금은 뜯어 먹었는데 요거는 지금 아까 콘티에 거는 데쳐서 무쳐 먹을 거고 이제 쌈으로도 먹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데칠 때는 요거는 아주 살짝만 데쳐 줍니다. 그래 가지고 살짝 데쳐서 바로 건져서 찬물에 헹궈 가지고 요거는 이제 조선간장에 무쳐 줘요. 요거 지금 없지만 이렇게 해서 칼로 한번 잘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조선간장 양념돼 있는 거에 조금 널 묻히고 여기다 이제 기름하고 깨소금만 넣으면은 완성입니다. 그러면 맛이 좋아요. 맛있다. 싱싱한 야채들은 금방 뜯어온 겁니다. 요거 이제 여러 가지 부추, 뭐 상추도 몇 가지가 돼요. 청상추, 뭐 이거 뭐야, 치커리 상추, 뭐 이름 모르는 상추도 몇 가지 있고요. 돌나물, 부추 이렇게 하고, 그건 고기 구워서 쌈 싸 먹을 거고, 요건 샐러드, 황금양청으로 샐러드 소스 얹어서 먹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해줍니다. 부추. 그런 것만 얹어 놓으니까 색깔이 안 나길래 이 영양가만은 비트 좀 조금 굵게 썰어서 이렇게 놓고 요 황금향 소스 제가 샐러드 소스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먹으면 또 상큼하게 매일 겉절이만 해 먹다가 이렇게 하면 겉절이 쌈 이렇게 샐러드 소스 이렇게 가지고 먹으면은 맛이 좋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 아주 새콤달콤하면서 요거 황금향 샐러드 소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발사믹 식초 한 방울만 이렇게 넣어도 아주 더 맛있고 그래요.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 완성된 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재활용통을 이용해서 미나리강에서 키우는 것처럼 미나리를 심어봤고요. 이제 어떤 것이 잘 자라나 볼 거고요. 이렇게 야채 샐러드도 여러 가지 해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